지금도 석유는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만 석유가 처음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쓰임새가 점차 많아지던 시기에 석유 산업이란 마치 노다지 금광만큼이나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석유 산업을 독식해 석유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 록펠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아하라 봅시다. 아하하. 1937년 사망할 당시 록펠러의 추정 자산은 약 14억 달러로 환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22년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거의 4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며 이는 현재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물론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2020년 예산보다도 큰 가치의 돈이라고 해요. 워낙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혹시 어릴 때부터 재벌급의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문이 있는 집안이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속임수에 능하고 장사 속이 밝은 사람으로 의사를 4층에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을 속여 팔기도 했으며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인물이라 가정에 매우 소홀했다고 하거든요. 록펠러 부자의 일화에 따르면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가 받아줄 테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했고 록펠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말거라, 심지어 아버지인 나조차도 였다고 하니 아버지의 성격이 짐작이 갑니다. 용돈도 파리 한 마리를 잡으면 3센트, 쥐 한 마리를 잡으면 5센트씩 주는 식으로 직접 벌게 했을 뿐 아니라 록펠러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거나 집세를 따로 받는 등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면모는 록펠러의 철두철미한 금전 관리와 냉철한 사업 운영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록펠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당시 꽤 규모가 있던 농산물 위탁 판매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입사한 그는 본날 회고에 따르면 주급 4달러 라는 박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이었지만 회계 일을 배우는데 흥미를 붙인 그는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죠. 그러나 몇 년 후 자신이 전임자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그의 어린 나이를 들먹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동업자와 함께 창업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도 평상시에는 신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소 무모해 보일 만큼의 투자도 서슴치 않는 결단력.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군수물자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 더해져 그의 회사는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록펠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석유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곳을 새로 찾아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록펠러는 석유 탐사보다는 정유나 유통 쪽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쉽다는 것을 간파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철도회사와 담합해 절감한 운송비로 경쟁사에 비해 저렴한 석유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록펠러의 회사는 이후 그 이름도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로 사명을 바꾸고는 파산 직전에 동종업계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회사 규모를 키워나갔고 결국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중에는 세계 석유의 80-90%를 공급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록펠러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한 정부가 반독점법을 발의해 스탠다드 오일은 34개의 회사로 쪼개지게 되었지만 각각의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주식가격이 크게 올라 모든 회사의 지분을 골고루 소유하고 있던 록펠러의 자산은 오히려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파산한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해가며 회사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그를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경쟁사들을 이기기 위해 사용한 석유 저가 방침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등유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석유산업에 뛰어든 수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석유를 대충 정제하여 판매하는 바람에 불순물이 많은 등유를 사용하다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흔히 발생했는데 록펠러는 스탠다드라는 이름답게 균일한 품질의 등유를 생산해 이러한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일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절약을 중시하던 사람답게 새는 석유가 없도록 철제 탱크를 개발하거나 등유를 정제하고 남은 성분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방법을 고안하는 등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며 석유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한 탓에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던 유가를 안정시켜 석유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방탕한 아버지와 달리 독실한 청교도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용돈을 받거나 야생 칠면조 알을 주워다 길로 팔던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고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와 자선은 록펠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많은 재산
재산을 털어 보육원, 도서관, 학교 등을 세우고 과학과 의학 연구를 지원했자 그가 세운 연구소에서 폐렴, 소아마비, 매독 등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데도 이바지한 셈입니다. 한편 록펠러는 자선 사업을 시작한 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병이 호전되며 무려 40여 년을 더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가 록펠러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도 그에게 큰 부를 안겨준 석유와 그의 삶이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도 됩니다. 석유가 특유의 가공성 덕분에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주변을 장악하며 생기는 새로운 현상들은 많은 부정적인 시선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석유는 현대 인류에게 이동의 자유, 온도 조절, 우주 탐사 등 에너지적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죠. 록펠러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칫하면 돈에만 집착하는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덕에 결국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듯 석유 역시 누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인류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흘러 인류가 석유 외에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때가 오겠지만 석유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동안만큼은 JS의 칼텍스에도 높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석유가 인류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랄랄라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